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가오포터에서 지원해주신 요 페이유에서 나온 스코프 프로라는 모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침 또 짐벌을 사려고 했는데 D사의 제품을 구매를 거의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오포터 관계자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혹시 뭐 짐벌은 안 쓰시냐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아, 안 그래도 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요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페이로드가 4.2kg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짐벌이라 하셔가지고 아,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추천을 해주시길래 한번 받아봤습니다. 페이유 스코프 프로는 페이유에서 나온 모델 중에 가장 하이엔드급 모델이고 자, 지금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가방 안에 이제 이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한 번에 짐벌 다 이렇게 세팅 해가지고 착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들고 다니기 쉽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짐벌 본체와 이게 또 특이한 게 여기 컨트롤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여기 붙어요. 여기 붙이면은 이제 이렇게 그립으로 쓸 수도 있고 얘를 떼면 이게 또 무선 컨트롤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신박하다 싶은 그런 신기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그립까지 붙일 수 있는데 붙이기 전에 자 요거 또 이제 활용성이 좋은 게 요 밑에 보시면 플레이트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모양이 좀 특이하죠. 알카 스위스 방식이라서 이거 그대로 삼각대에 낄 수 있어요. 짐벌 같은 경우에 뭐 삼각대에 왜 끼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짐벌을 삼각대에 끼운 다음에 이 무선 그립으로 틸업, 틸다운, 패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대에 끼울 수도 있고 혹은 이거를 좀 연장을 시키고 싶다 했을 때 모노포드 같은 걸로 길게 연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짐벌 썼다가 삼각대에 올려서 이럴 때는 편할 것 같은데? 맞지. 자 세팅은 뭐 사실 여느 타 짐벌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세팅을 바로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연결한 카메라는 파나소닉의 S5 마크 2를 연결을 했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립이 파지감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밑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서 찍을 때 잡았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요 모양 자체가 저는 처음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지금 진짜 막 휘두르고 있는데 아마 짐벌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애매한 포지션이 이 짐벌들이 힘들어하는 포지션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모터 파워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쓰면서 체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 특징으로는 여기에도 다이얼이 있고 여기에도 다이얼이 있어요. 저는 이게 왜 편하다고 느껴졌냐면 짐벌을 쓰다 보면은 밑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서 뭔가 각도를 바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다이얼을 돌리면서 쭉 올라오면서 다이얼을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본인이 컨트롤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저는 촬영을 할 때 엄청 편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다이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게 좀 활용을 한다면 뭐 비디오 삼각대에서 틸업 틸다운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게 조작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위아래로 해놨지만 뭐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좌우 패닝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짐벌을 바닥에 놨어요. 자 분리를 합니다.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무선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밖에다가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쓴다면 그 상태에서는 카메라 각도로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무선 송수신기 같은 거 붙여가지고 차 안에서 화면 보면서 이렇게 각도를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사체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요 페이유에서 나온 이 스코프 프로라는 짐벌을 소개해드렸는데 보통 짐벌 하면은 이제 그 D사의 제품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바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제품도 굉장히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제 개인적인 광고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스코프 프로가 좀 더 모터 파워가 세다 보니까 불안함이 조금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옛날 위빌레 S 쓰는 느낌인데? 모터 힘 같은 건 어때? 85mm가 꽤 무거우니까 괜찮아. 페이로드가 4.2kg야. 아 이게? 응. 파워
괜찮아. 이게 한... 거의 메인 자세가 돼. 그렇지. 익숙해지면 또 재밌겠어. 그렇지. 한줄 평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약간 싸워볼 만한 거? 괜찮은 거 없나? 지금 D사 짐벌 쓰고 계시잖아요? 비교해보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힘이 좋아서 그런지 일단 훨씬 좀 부드럽고 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잘 움직이는 거. 모터 힘이 좋은 게 좋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짐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짐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2kg의 강력한 페이로드 그리고 강력한 모터 파워인 것 같아요. 모터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애매하게 꺾일 때 막 짐벌도 힘들어하고 덜덜 떨기도 하고 그런 거 없이 완전 편하게 썼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 좀 약간 디테일한 건데 플레이트마다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빨간색 점이 있는데 세팅을 한번 다 맞춰놓고 내가 세팅을 위치값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다 풀었을 때 아니면 짐벌을 뺐을 때 다시 짐벌을 써야 할 때 그럴 때 바로 점 위치에 딱딱딱 놓고 세팅을 바로 해버리면 따로 또 이거 축을 맞출 필요 없이 바로 사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점으로는 요거는 조금 큰 장점이에요. 그 D사의 제품 중에 그 프로 모델과 그냥 일반 모델의 차이가 이 암의 길이에서 좀 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암이 길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카메라가 막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요 축에 뷰파인더가 닿질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카메라가 좀 더 무거워지고 렌즈가 무거워지면 카메라 축이 뒤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얘를 풀어서 쫙 밀어주면 자 이렇게 팔을 쫙 늘리면 진짜 넉넉합니다. 낭낭하죠? 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숏품도 많고 세로 촬영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세로 촬영을 하려면 보통은 이제 L플레이트를 사가지고 카메라를 세로로 거치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L플레이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 끼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플레이트를 L플레이트를 끼울 필요 없이 세로 촬영도 할 수 있고 또 바로 뽑아서 가로로 촬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적인 기능은 뭐 이 정도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자잘한 장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 이 짐벌도 짐벌이지만 이제 뭐 짐벌 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형태긴 해요. 뭐 다른 D사의 제품도 뭐 요런 식으로 짐벌 모양에 맞게 케이스 있고 뭐 여기에다가 뭐 그림 있어가지고 이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데 여기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부속품 보관하는 이 공간이 이게 찍찍이거든요. 제가 지금 저도 막 보관하긴 했는데 케이블도 막 있고 안에 막 이런 거 자잘한 부속품 뭐 렌즈 받치는 거 뭐 클립이랑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이제 다른 그 D사의 케이스를 써봤지만 하나하나 포켓이 다 있어가지고 얘는 여기 놓고 쟤는 저기 놓고 이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현장에서 바쁠 때 그냥 때려박고 일단 닫고 집에 가면 됩니다. 정리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이런 거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짐벌의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 좋지만 제가 느낀 단점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퀵 플레이트가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플레이트가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카메라를 빼려면 얘를 풀고 또 이렇게 빼서 써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점은 자 요거는 제가 짐벌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단점인데 여기 짐벌을 집어넣는 공간이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이 짐벌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공간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모든 세팅을 다시 원위치를 시키지 않으면 가방에 들어갈 때 공간이 조금 남지가 않아요. 원래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모양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다 풀어서 얘를 다 원위치를 시켜야지
이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빡빡한 수납 공간, 요게 좀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조금 가방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그냥 쏙 넣을 수 있는 좀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어줬다면은 나중에 챙길 때 조금 빠르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가오포터에서 제공해주신 페이유의 스코프 프로라는 이 짐벌을 리뷰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솔직히 페이유에서 하이엔드 짐벌이 있나? 라고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